이제 저 체험센터 안에서 우리 농산물 뭐 콩이나 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계절로 뭐 떡 만들기, 딸기나 토마토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딸기 뭐 인절미 만들기도 하고 또 콩도 우리 여기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하고 또 실제 이제 지금 이제는 환경 프로그램으로 집에서 많이 흔히 볼수 있는 아이스팩을 가지고 재사용을 해서 아로마 디퓨저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실내에서 체험을 하고 있고 여기 밑에 이제 캠핑장이 10개가 있어요. 캠핑장 운영하고 저 뒤에 파란 그물망 안 되면 청년들이 와서 풀사이다 하고 있고 뭘 풀살 공평. 풀살 풀살 예,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더워서 저희가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이 분야에 이 동아리가 잘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7월 16일부터 8월 말까지 체험을 할수 없는 그 시기에는 지금도 현재 하고 있지만 전어회, 이 바다에서 잡은 전어를 가지고 우리 농산물, 직접 농민들이 농사 지은 야채나 모든 걸 이용해서 저기서 전어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직접 떨채를 잡아보는 체험도 해보고, 그거는 이제 해수욕이고. 전후회 판매를 해요? 예. 거북선과 이순신과 이 마을과의 직 연관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하셨듯이, 한개 마을이 아니고 네개 마을을 묶어 하다 보니까, 거북선 마을로 하자고 됐고, 이 그러니까 아무 관계 도로가, 없다는 거죠? 이 도로가 최초 거북선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우리가 이제 교육적인 효과로는 학생들이 오면 거북선 마을에 대한 사천 예전에 대한 승리, 처음으로 거북선을 출전을 시켜서 승리를 거둔 곳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거, 또 이순신 장군에 대한 리더십이나 뭐 효성 이런 걸 해서 간단히 이제 뭐 학생들한테는 교육 효과로도 이번 주에 여기 사람들한테 놀러 오세요라고 하려면 뭘로 할것 같아요? 이번 주에 사람들이 여기 올 이번 주말에 여기 오면 좋은 이유. 이러저러 하니 이번 주말에 여기 오면 보이소라고 할 말은 뭐예요? 제가 지금 이제 홍보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 음식 체험관에서 할수 있는 우리 지역 향토 음식 전어회를 전어회 먹으러 여기 오시라고. 전어회에 대한 홍보를 지금 이제는 삼천 포항, 대포항, 무슨항, 무슨항 다 제끼고 여기 와서 먹을 이유가 뭐예요? 네, 있어요. 우리 농산물로만 하는 모든 뭐 깻잎, 상추, 뭐 양념장, 모든 또 기본 나가는 그 밑반찬 이런 게 우리가 직접 농사 지은 옥수수 삶아서 나가고 감자 삶아서 나가고 콩 지금 만든 자, 삶아서 나가고 우리 잠깐만, 농산물로서 선생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수업을 안 들으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전어회를 먹으러 오라고 했으면 전어회가 메인이야? 주변 반찬이 메인이야? 아니요, 전어회는 어디든지 다 똑같은데 전어회는, 다 그러니까 따라가시는 이러니까 걸로. 전어회는 그냥 노멀한데 깻잎이 우리 거니까 먹으러 오세요. 그럼 여기 그거 먹으러 올 이유가 있어요? 아니죠, 메인은 이제 전어회가 맛있어요. 전어회에 목숨을 걸어야지 다른 거 제끼고 여기로 오지. 주민들이 우리가 직접 잡은 전어회라거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직접 잡은 것 같지 않아. 제가 직접 안 잡았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배가 없는 게 어디서 잡아. 배 있어요. 대포항에 끌어놓고 있습니다, 대포항에. 끌어놓고 있고, 우리는 이제 조합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법인이. 그분 중에 한 분이 배가 있어요. 이 마을은 이렇게 해서는 결코 성공 못 해요. 잡으면 죽겠네, 진짜. 그래서 지금 성공을 못 하고 있어요. 언제 맞다고 때리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말려서 때렸잖아요, 먼저. 아니, 말려서 먼저 때렸잖아. 지역 사람들 싸우지 말고. 뭐라고, 지들 하시는 그 부분은 정말 어르신 맛을. 그러니까 지금 와야 되는 이유가, 이것도 봐. 전어회가 좋으니 먹으러 오세요 하려면 전어회에다가 집중해야지. 안 그래요? 나머지 우리 농산물이니까 전어회는 다 별반 차이 없는데 농산물도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겠냐고. 근데 솔직하신 건 맞잖아. 여기 여보세요. 솔직한 게 솔직하다고 여기까지 먹으러 오냐고. 너무 소박하네.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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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우리는 전어 수족관이 일반 횟집에 있는 수족관하고 틀리고요. 특별 제작을 해가지고 선소 공급을 하면서 매일 우리들이 바다에 잡아오는 전어가 품고 있는 안에 있는 안 좋은 이물질을 뱉을 수 있게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썰은 것도 직접 다른 데는 가면은 바쁠 때 기계로 반을 썰고 사람 손 반 썰고 섞어갖고 그러는데 우리는 직접 다 칼로서 오, 예, 썰어가지고 좋습니다. 야사라이 요식으로 물게 없이 꽉 해가지고 뽀드라 해서 입에 들어가면 이제 봐봐요. 잡아, 잡아, 잡아. 아까 말한 거하고 지금 말한 거하고 훨씬 좋으시네. 괜찮지? 선생님 잘하셨어요. 화났어.
가르쳐서 그렇게 만나. 잘 가르쳐 주셨어요. 오케이. 지금처럼 말해야지. 아, 그래 한번 가볼까 하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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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피드백 잘 해주셨어요. 아,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이거를 현실적으로 오게 하려면 지민 말씀대로 저 수족관을 가서 봤는데